네, 여러분. 바로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난장에 2년 만에 오셨어요. 머리를 얼마 동안 기신 거예요, 근데? 저번에 봤을 때 이 정도 안 길었던 것 같은데. 엄청 길었는데 지금 자른 네, 건데요. 거예요? 예. 맞아, 옛날에 여기까지 내려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. 예, 허리까지 와서 예. 한 4, 5년 된 것 같습니다. 예. 뭔 상이 아니 자른 거야 그 사이에 또 뭐 2년 전에 왔을 때도 이런 네.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그때 네. 서울 소닉으로 네. 한 명씩 나오는데 노브레인 로다운 아. 30 구남에서 제가 나왔었거든요. 네. 아 아닌가 이런 질문이 아니네요. 아닌 아니에요? 것 같습니다. 예. 저도 같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좀 그게 있어요 분위기가. 일단 뭐 여러분들 이름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워낙 또 많거든요. 예. 구남과요 라이딩 스텔라 누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태식이 태식이 네. 한번 해보자. 이거를 사실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. 저도 그냥 둘이 인터뷰 맨날 하는 거 듣고 그냥 네. 얼추 아는 건데 옛날 남자와 여자가 스텔라를 타고 있는 장면을 뜻한대요. 그렇답니다. 스텔라라고 하면 혹시 그 옛날 자동차. 현대에서 예, 나온 예. 각진 자동차. 예. 아. 조홍 씨가 지었나요? 이름을? 예, 뭐 그런 예. 셈인데요. 예.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점 때문에 후회 많이 해요? 일단은 너무 길게 지었고 검색 잘 안 되죠. 그죠. 구남으로 검색하면 이제 보통 예. 구남친 이런 게 나오고. 요즘에 예. 아무튼 너무 길고 그 사람들이 그 뜻을 꼭 되물어 보니까 네. 불편해요. 아. 처음 지었을 때는 와 이름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년 활동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됐어요 활동한 지 이 네.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좀 후회도 되고 짧게 지을 걸. 멋있어요. 사실 저는 진심이에요. 그 한 10년 전에 그 이름을 봤었잖아요. 그쵸 그쵸. 우리. 같이 클럽에서 네. 공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. 그때부터 10년 동안 저는 궁금했었어요. 오늘 왜? 이 이름을요? 몰랐어요 뜻을. 오늘 처음 검색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. 조웅 씨 아버지 그리고 병학 씨의 어머니께서 타셨던 차라고 하네요. 네. 예. 둘이 두 분이 같이 타신 건 아니죠? 네. 예. 그만큼 전혀 이 차가 다 관계 없어요. 아 예. 예. 잃어버린 형제 뭐 이런 거 아니고 전혀 예. 아니고요. 그냥 그만큼 이 차가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, 여러분. 많이 팔렸고 뭔가 예. 낭만이 있었죠. 네. 그 클래식한 느낌이. 그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영미 팝이 아니라 네. 우리 한국만의 무언가를 보여주겠다. 그러니까 뭐 맞죠? 그런 게 사실은 있었어요. 네. 후회하나요 지금? 아니요. 후회한다기보다 뭐 이런 거죠. 그 뭐 미국 하면 캐딜락. 그럼요.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. 영국 하면 그, 뭐 제규어. 예, 뭐 제규어가 있고 뭐 하여튼 그 자동차가 그 지역 혹은 그 문화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어필하고 상징하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는 뭐 한국 네. 뮤지션이니까 스텔라가 좀 어떤 우리 정서 아닐까. 그래서인지 네. 노래에 한글 가사가 정말 많아요. 영어가 다 거의 한글이죠. 사실 정말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한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. 영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. 예, 네, 잘 없어요. 네. 웅 씨랑 임병학 씨가 혹시 같은 학교 네, 선후배인가요? 제가 2년 선배예요. 선배셨고 후배죠. 나중에 종교회장까지 하신 거죠.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없을 때 네. 졸업하고 난 후에 좀 길을 폈죠. 그럼 고등학교 네. 때 같이 밴드를 영입을 하신 거네요? 아, 뭐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음악을 친구. 했었는데 네, 네. 그냥 친구였죠. 어떤 점 때문에 같이 하게 됐어요? 그 저 친구를 처음 만났던 거는 그 학교 매점이었어요. 거기에 어떤 녀석이 네.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고요. 학교에서요? 매점에서요. 매점에서? 네. 아... 3교시 쉬는 시간쯤이었는데 교복을 착용했죠. 아, 교복 입고 선글라스를? 네,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제가 저 자식이 뭐지 하고 이제 봤더니 네. 명찰이 네. 저가 3학년이었고 1학년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요. 네. 데려오라 그랬죠. 직접 안 가고? 데리고 와봐.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근데 무서워서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요. 3학년이 그러니까. 그래서 불러다가 네. 아무튼 불러다가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이고 네네. 너 재밌는 거 같다. 나랑 친구하자. 네,
친구한테 대해서 친구가 됐습니다. 되게 특이한 거예요. 3학년이 1학년한테 친구하자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그때 무슨 기분이었어요? 우선은 두 학년 선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웠어요. 네. 처음에 삥 뜯길 거라고 생각했어요. 삥 느낌은 아니었고요. 그러니까 좀 단정한 형인데 네. 왜 그럴까? 아, 나한테 꽂혔나? 약간 마음에 드는 뭔가 있긴 할 텐데 네. 친해지면 괜찮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그러니까 선배랑 친해진다는 게 그때만 해도 생각해보기 어려웠으니까요. 그렇죠, 그렇게 그렇죠. 예. 그게 군함과 여의 시작이었군요. 네. 병학 씨는 어디서 쇼핑하세요? 뭐 옷을 안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네.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원래 있던 옷들인데 얻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네. 아는 형이 준 것도 꽤 있고 그런 게 있잖아. 그 예를 들어 저 바지가 있잖아요. 네. 저걸 하도 입어서 이제 뜯어져요. 그러면 저거를 어떤 디자이너한테 갖다 줘서 똑같이 다시 만들고 다시 입어요. 예, 네, 요 바지는 그렇게 제가. 아, 그럼 똑같은 그 복제 상품이 계속 있는 거예요? 그쵸, 그쵸. 아,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. 예. 아니, 왜냐면 많이 봤어요, 제가 이 바지를. 어디 좋은 자리 갈 때는 꼭 입는. 아, 바지. 좋은 자리. 여러분 만나려고 지금 디자이너에게 맞춰 입고 나오신. 자, 여러분. 계속해서 구남과 여라이딩 스텔라의 무대 만나보도록 하죠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